그렇지. 어, 추워. 야,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뭐예요? 대충아! 누나! 진짜 딱 맞춰서 왔네? 저 언니 설미 역시 정미 언니잖아. 오늘은 어디 갈 거야? 나야 뭐 누나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지. 정말? 그럼 지구 끝까지라도 갈 거야? 그럼 가지. 말만 해. 누나가 원하는 곳이면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볼라니까. 대충아. 누나 꽉 잡아. 지금 내가 본 게 뭐지? 아니야, 그냥 친한 누나 동생 사이일 거야. 절대 남친 여친 그런 거 아니야. 대충 오빠는 고등학생인데 저렇게 나이 많은 언니를 사귈 리가 없어. 절대 그럴 일 없어. 나 오늘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. 나도, 누나. 얼른 가. 누나, 잘 자. 잘 자. 잘 가! 잠깐만요. 어, 돌아네? 지금 나 부른 거야? 네. 응? 무슨 일로? 너 설마 이 시간에 머리하러 온 거야? 야, 근데 너 나를 왜 이렇게 째려봐? 언니, 대충이 오빠랑 무슨 사이예요? 나 다 봤으니까 솔직히 말해줘요. 아니, 그걸 내가 너한테 왜 말해야 돼? 언니, 설마 고등학생인 우리 대충이 오빠랑 사귀는 거 아니죠? 절대 아니죠? 아, 진짜 어이없네. 도라야, 너 같은 꼬마는 그런 거 몰라도 돼. 나 꼬마 아니거든요? 언니 나이 됐다 많잖아요. 뭐? 근데 어떻게 대충이 오빠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녀요? 그게 말이 돼요? 고등학생인 오빠랑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도라야, 이 남녀 사이 아름다운 감정에는 나이가 중요하지가 않아요. 하긴 너 같은 꼬맹이가 뭘 알겠니. 도라야, 집에 가서 밥 많이 먹고 얼른 얼른 커. 그럼 넌 이해하게 될 거야. 알았지? 귀여워. 도라 진짜 귀여워. 가. 어, 나 꼬맹이 아니라니까요. 야, 박도라, 너 또 여기서 뭐 하냐? 오빠, 오빠 엄마는 오빠가 그러고 다니는 거 알아? 야, 뭘 내가 뭐라고 다녔는데. 나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왔거든? 헐, 이제 거짓말까지. 오토바이에 나이 많은 정면이 태고 싸돌아 다녀놓고 독서실? 아줌마! 대충이 오빠가 옆에 못 미치겠어!
오빠 진짜 장면이라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했다. 아이, 그렇다니까. 그냥 친한 누나 동생 사이라니까. 그니까 너도 우리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. 알았다고. 오빠 분명히 약속했어. 다신 정면이 안 만난다고? 알았다고. 오토바이 나한테 온다고 약속했어? 어.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기 없기야? 알았어. 알았다고. 근데 있잖아 오빠. 왜? 오빠 내년에 고3이야. 근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면 어떡해? 오빠 미래가 걱정되지도 않아? 그래서 밥 먹고 살겠어? 내가 다 오빠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. 앞으로 공부 똑바로 하고 집에 일찍 일찍 다니고. 알았지? 알았다고. 알았으니까 떡볶이 나 쳐 드시라고.